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하다가 실며시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정 은퇴 등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오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오 의원은 지난 7월 말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예인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전 연예인까지 모두 적용할 것인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